안녕하세요, 신쿡입니다. 오늘은 직접 만든 마라롱샤 리얼 사운드 먹방 해볼게요. 이제 먹어볼까요? 오늘도 장비를 끼고 머리를 따고. 근데 얘 머리 따니까 뭐 먹을 게 없는데요? 살이? 아! 얼굴에 다 튀었어. 열받아. 조심조심. 안에서 물이 꽤 많이 나와요. 대가리가 3분의 2고 몸통이 3분의 1인데 얘가 다이어트를 했네. 말랐어. 이 친구가 집게를 한번 먹어볼까요? 알았어. 한마디로 말하면 실속이 없다. 살을 한번 까서 보여드릴게요. 진짜 순살을. 요게 순살입니다. 요게 새끼 손가락 한 마디보다 작아요. 얘는 좀 살쪘네. 얘는 몸통보다 머리가 더 맛있어요. 아, 또 튀었어. 오늘은 그냥 얼굴 튀어서 먹을게요. 얘는 머리를 먹어야겠다. 몸통은 애가 삐쩍 말라서 먹을 게 없어. 머리도 살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. 근데 빨아먹는 재미? 빨아먹을 때 그 향이 확 올라오면서 이게 가위로 먹으면 편할 것 같은데 랍스터는 여기 배 쪽에 이제 가위로 뚝뚝뚝뚝 끊어서 살을 딱 먹잖아요. 근데 새끼손가락만한 크기여가지고 뭐 가위로 일일이 하기도 번거롭고. 그냥 껍질째 씹어먹고 뱉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. 여러분, 껍질 저 다 뱉고 있어요. 편집해서 안 보이는 거지? 저 새우 껍질은 까먹기 귀찮아가지고 그냥 씹어먹을 때가 많거든요? 이거는 진짜 밥 반찬이네. 혀가 얼얼한데? 점점 혀가 얼얼해지고 있어요, 여러분. 민물가재로 해먹는 거 비추입니다. 왜냐? 먹을 게 없어.
그렇다고 까는 게 쉽지가 않아요. 아. 술이 땡기는 맛이구만. 얼얼해요. 여러분 이거 민물가재 크레이피쉬로 만들지 말고 새우로 드세요. 새우로 드시는 새우로 만들어 드시는 게 훨씬 더 맛있을 거예요. 그 내장의 고소함 그거하고 이 마라 소스의 매콤하고 알싸함 그건 진짜 잘 어울린다. 벌써 마지막이야. 근데 신기한 건 배가 하나도 안 불러. 혀는 진짜 얼얼해요. 진짜 이렇게 허무한 먹방은 처음이었습니다. 오늘 아 근데 혀도 진짜 얼얼하다. 오늘 리얼 사운드 먹방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. 신쿡이 먹어봤으면 하는 음식이나 만들어봤으면 하는 요리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. 얼얼해.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만나요. 안녕.